見せてやろう。손오공이피콜로대마왕을막아내고그로부터5년뒤지구의한우주선에도착합니다호기심많은농부가달려가보는데일본의남성이안에서나옵니다무언가를만지는남자전투력たったの5か고민간단히총알을잡아내는남자손가락튕기기로총알을대폭급으로만듭니다그때이스카우터라는전투력측정기에반응이옵니다4880거리의큰파워를가진사람이뜨는데확인하러가는남자어딘가에서명상을하고있는피콜로대마왕거대한기를가진강자가피콜로에게오고있는데난다이파워와마사카손고쿠가도착한건아까의의문의남자피콜로의전투력을재보는데전투력은322로높은편이었습니다상대의기세에눌린피콜로는선빵을날려보지만상처하나없이코웃음칠뿐공격을하려는찰나또다른큰파워가감지되었고남자는카카로트를찾으며떠나갑니다천하의피콜로대마왕마저떨게하는남자한편손오공은손오반이라는아들이생겼고무천도사의집으로향하고있습니다인사성이바른귀요미손오반그때손오공을찾아온의문의남자는역시나오자마자전투력을측정하는데나가히토메데와갔다소카카로토지오야소크리다손오공의아버지를아는듯한눈치취객취급하며쫓아내려는크리리꼬리한방에당해버립니다손오공과같은종족이라는걸강하게어필하지만손오공은갓난아기시절의기억이없었고어릴때머리라도다쳤었냐고물어보는남자하지만사실이었고손오공은어린시절손오반할아버지에게주어져길러졌는데성격이거칠고제어되지않았던손오공에의해골짜기에서떨어지는일이발생합니다그때의후유증으로기억을못하고온순해진손오공근데갓난아기시절은다원래기억못하는거아니냐사마와この星の人間ではない生まれは惑星ベジータ誇り高き全宇宙一の強戦士族サイヤ人だそしてこの俺は貴様の兄ラディッツだ자신의출생이지구인도아닌외계인에모르고지냈던친형의등장까지제대로충격먹은손오공사이어인이란명예로운전투민족이며환경이좋은별에가서전멸시킨다음외부인에게그별을비싸게파는일을하는종족이었습니다지구같은레벨이낮은별에는갓난아기만보내는데그게손오공이었던것사이어인은꼬리와보름달만있으면진가를발휘하는데지구에도보름달이보이지만손오공은오래전에꼬리가잘렸던것하지만지금은거의모든사이어인이사라졌고생존자는손오공포함4명뿐입니다동료제이의비협조적인손오공을때려눕히고아들로보이는손오반을납치하는라데츠동료가될생각이있으면오라고합니다조건은인간100명을죽여시체를쌓아놓을것라데츠가떠나가고찾아온손님바로피콜로였습니다피콜로는라데츠를쓰러뜨리는데협조해주겠다고합니다이유는라데츠가세계정복에방해되기때문그렇게처음으로한편이된손오공과피콜로라데츠는손오반을자신이타고온우주선에가두고식량을찾아나서려는데갑자기스카우터가반응합니다전투력은무려710스카우터는우주선안에있는손오반을측정하는데그때손오공과피콜로가도착합니다옷을벗자전투력322에서408까지올라간피콜로손오공도409까지올라갑니다그러나비웃기라도하듯순식간에둘을공격하는라데츠2대1로싸워도전혀안밀리는라데츠였습니다설상가상피콜로는라데츠의기용포에파란쪽을자릅니다하지만피콜로는자신이손오공을죽일새로운기술을개발했고그걸쓰기위해기를모아야하니손오공에게시간을끌어달라고말합니다1대1로시간을끌어주는손오공그사이신기술인마광강살포에기를모으는피콜로손오공의에너지파의전투력에약간당황하지만어떻게든막아낸라데츠반대로손오공은라데츠에게당해버립니다손오공을죽이려는찰나마관광살포를쏘는피콜로하지만라데츠는가까스로피하는데성공합니다방심한사이꼬리를잡힌라데츠피콜로가한방더준비하는순간라데츠는입을털기시작하는데여기서놔주면조용히우주로돌아가겠다고합니다흔들려버린손오공역시돌아오는건통수였습니다아버지의위기에분노한손오반전투력은무려1307단순한박치기에치명상을입힌손오반화가풀린손오반의전투력은1이었습니다라데츠는위험한손오반을죽이기로결심합니다그때라데츠를붙잡는손오공피콜로는마광강살포로1타2피를쓰러뜨립니다지구에는드래곤볼이라는게있으며손오공은친구들이살릴거라며저승길가기전에농락하는피콜로하지만놀랍게도라데츠의동료두명에게이상황이실시간으로알려지고있었습니다라데츠보다강한사이어인두명이지구에올남을시간은단1년그시간우주의어느별에있는사이어인들面白いことを言っていたな。ドラゴンボールとか
이들은 드래곤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에선 데미지를 입은 손오공도 죽고 맙니다. 근데 갑자기 시체가 사라지게 되고, 이런 짓은 신이 한 짓일 거라며 알려주는 피콜로. 그 사이 팔 재생쇼를 보여주며 손오반을 데려가 1년 동안 훈련을 시키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반강제 납치를 해갑니다. 한편 이곳은 저승, 피콜로의 예상대로 죽은 손오공을 데려간 건 지구의 신이었으며 육체를 그대로 가져가 개왕님이 있는 곳에 보내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은 살아생전 손오공의 공적을 인정해 개왕님에게 보내는 걸 허락해줍니다. 그렇게 손오공은 개왕님한테 가는 길, 뱀의 길에 오르게 되고 그 길이는 무려 10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사이 지구, 피콜로의 훈련법은 간단했는데 일단 혼자 생존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데렐답게 몰래 먹을 것도 주는 피콜로. 손오반의 엄마 치치는 손오공의 죽음과 손오반의 납치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보름달을 처음 본 손오반은 어린 시절 손오공처럼 원숭이로 변합니다.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는 피콜로는 라데츠와의 대화를 기억해내며 달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인간의 모습이 된 손오반, 츤데레 피콜로는 손오반의 꼬리를 잘라주고 옷과 검까지 몰래 선물해줍니다. 손오반은 많은 일들을 겪으며 성장해 나갑니다. 지구의 전사들 크리린, 천진반, 야누치, 차오즈, 야지로베도 사이어인 습격에 대비해 신에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손오반도 반년 동안의 혼자 생존법을 마치고 피콜로와 제대로 된 수련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100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날고 기어서 개왕님 집에 도착한 손오공. 하지만 이곳의 중력은 지구의 10배. 1도 안 강해 보이는 개왕님 등장. 사이어인이 지구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158일. 하지만 개왕님은 이곳의 158일은 지구에서의 수천 년의 가치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중력을 적응하기 위한 도망가는 바브루스 잡기. 노력의 결과 끝에 바브루스 잡기 성공. 두 번째 훈련은 바브루스보다 빠른 그레고리 망치로 때리기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성공해냅니다. 손오공의 가능성을 본 개왕님은 필살기인 개왕권을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반년 동안 특훈을 받은 손오공. 사이어인 지구 도착까지 디데이 1일입니다. 하지만 개왕님은 손오공이 다시 뱀의 길로 돌아가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 손오공은 개왕님의 귓말 능력으로 무촌도사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이날을 위해 드래곤볼을 모았던 친구들은 손오공을 살려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손오공. 한편 지구엔 드디어 사이어인 두 명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대로 인사해주는 래퍼. 그 후 제일 강한 전투력을 찾아온 베지터와 래퍼. 스카우터엔 통신기 기능도 있었고 그 기능으로 라데츠와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것. 오이츠, 너의 구세진데스. 라시이나. 라디츠의 야츠가 야라레테모 소레호도 부시기じゃなかったわけか. 본인의 출생을 알게 된 외계인 피콜로 씨. 나메크 성인은 전투력 외에도 마법 같은 신기한 능력이 많으며 드래곤볼도 피콜로가 만든 거냐고 물어봅니다. 사이어인의 현재 목표는 바로 드래곤볼. 사이어인들은 땅에다 무언가 뿌리는데 배추가 자랍니다. 가 아니라 사이어인이 만든 전투생물 제베맨이 자라납니다. 그렇게 제베맨들과의 전투가 시작되는데 지원군들이 도착합니다. 천진반에게 당해버리는 제베맨 한 마리. 베지터는 패배한 제베맨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야무치도 간단하게 제베맨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쓰러진 줄 알았던 제베맨의 기습포옹 자폭을 해버립니다. 방심한 탓에 죽어버린 야무치. 분노한 크리링은 야무치의 복수를 해줍니다. 피콜로도 남은 제베맨을 마무리. 래퍼와의 대결이 시작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한 래퍼. 내려찍기 한 방에 천진반의 팔이 분리돼버립니다. 그때 래퍼의 등짝에 붙은 차오즈. 떨어뜨려 내려고 하지만 안 떨어지고. 차오즈는 래퍼와 함께 자폭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치명상은커녕 상처 하나 없는 래퍼. 차오즈의 개죽음에 덤벼보는 천진반이지만 역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피콜로와 크리링이 상대하는 동안 온 힘을 짜내 기공포를 쏘는 천진반. 타격은 입혔지만 치명상을 주진 못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 쓴 천진반도 죽어버리고. 이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손오공이 카카로트인 걸 알고 베지터는 3시간을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드디어 뱀의 길을 다시 돌아온 손오공. 신님에 의해 지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기다려주기로 한 3시간이 지나버렸고 싸움은 다시 시작됩니다. 크리링이 주위를 끌고 피콜로가 약점인 꼬리를 잡아냅니다. 사이어인 엘리트였던 이들은 이미 꼬리에 대한 약점은 극복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신기술인 기원참을 선보이는 크리링. 베지터의 조언 덕에 위기를 모면하는 래퍼입니다. 맞지가이나이. 강치로. 헌토다! 스고이케도 낯카시기!
孫悟空だ。孫悟空がやってくるぞ。必ず来ると思っていたぜ。くそ、あの野郎待たせやがって。이들의호들갑에스카우터로확인하는베지터놀랍게도전투력5000에넘이오고있다고말하는데고생바바차나しかもここのやつらは数値を変化させることができる。最低でも5000ということだ。이들은손오공때문에작전을바꿔남아있는놈들을죽여놓기로결정합니다손오반대신맞아주는친델의피콜로결국피콜로도죽어버리고피콜로와한몸인신님도죽어버립니다친구들다죽으니드디어등장한손오공네퍼의선빵을가볍게무시하고손오반과크리링에게손두를먹여줍니다혼자사이어인들을상대하겠다는손오공고쿠님맡아세른다고도의이가리를미세다고쿠와하지메테다우리たちの立ち入る隙がない。カカロットの戦闘力はいくつですか。8000以上だ。가볍게네퍼를차버리고굴욕이란굴은다줘버리는손오공네퍼의기술을피하지도않고기압으로없애버립니다もういい降りてこいナッパ。貴様では拉致があかん。俺が片付けてやる。자존심상한네퍼는오반과크리링이라도노려보지만엄청난속도로막아내버립니다개왕권은모든기를순간적으로증폭하여파워스피드방어력전부몇배나상승시킬수있습니다하지만현재의몸상태에서는부담이커서자주사용하면역으로당할수도있는리스크가있습니다패배한동료를가차없이죽여버리는베지터친구들의시체때문에장소를옮기고그렇게초엘리트전사와하급전사의싸움이시작됩니다라드치때와는다르게베지터의강함에흥분하는손오공필살기인개왕권을선보입니다하지만개왕권에도밀리지않는베지터개왕권3배를준비하는손오공이칸2倍이상は超えちゃいかんぞ孫悟空3배를쓰니드디어상황이바뀌기시작했습니다바카다야츠가카카로트가오레노센토력을우아마와르토와베지터는자신의필살기술겔리포를사용하고손오공도에네르기파를사용합니다기용포대결에서밀린베지터는임시방편으로달을만들어냅니다그렇게비장의무기인거대원숭이가되는베지터오자르になった사이야진はな戦闘力が10倍になるのだ。이제서야어릴때할아버지를죽이고천하제일무술대회에나타났던거대원숭이가자기였다는걸알아버린손오공상대가안되자손오공은태양권을사용하여도망친뒤교황님이알려준또다른필살기원기옥을모으기시작합니다원기옥을모으는데성공하지만베지터의선빵으로날리지못하게됩니다까라뭉개기를시전하는베지터손오공의마지막발악그때돌아온크리링이꼬리를노려보지만존재를눈치채고있었던베지터이때야지로베가나타나베지터의꼬리를잘라내는데성공하고다시인간의몸으로돌아온베지터입니다열받은베지터는손오반과분풀이를하기시작합니다오반의시간을끌어주는사이손오공은절반정도남아있던원기옥을크리링에게넘겨줍니다그렇게원기옥을만드는데성공한크리링집중의끝에원격을날리지만야지로베의호들갑으로피하는베지터되돌아치는오반원격을맞고맙니다돈데모네야츠닷다けど하카그라이츠쿠테야루카기사마라노하카오카정말끈질기게도살아있는베지터마지막공격을날리는데체력이빠진베지터는위력을내지못했고아무도죽이지못했습니다근데베지터비율뭐냐직접죽이려고와보지만그사이꼬리가자란손오반아직베지터가만든인공달은떠있는상태였고인공달을파괴하려는베지터를다시한번공격하는야지로베죽는게나았을것같은야지로베의최후야지로베를패는사이손오반은인공달을봐버렸고거대원숭이로변신합니다베지터는오반이의꼬리를자르는데성공하지만변신이풀리고있는오반이랑같이깔려버리고맙니다하지만베지터는아직도살아있었고우주선을불러도망가려는베지터를죽이려는크리링시네맞てくれ크리링すまねがそいつを行かせてやってくれ何だって正気か こいつは俺たちの仲間を殺し今見逃したら必ず体力を回復させてまたやってくるぞお前こいつもピッコロみたいに心を入れ替えるかもしれないなんて考えてるなら大間違いだぞこいつはそんなやつじゃない分かってる そのベジータってやつのとんでもねえ強さもな
もったいねえって。そのベジータってやつはほらよりずっと上を行っていた。だけどよ、心のどこかで嬉しくてドキドキしたんだ。미친소리를하는손오공이었지만다시한번싸울기회를달라는부탁에결국크리릭은베지터를놓아줍니다. 그렇게베지터는우주선을타고돌아갑니다. 이렇게드래곤볼 Z 사이어인 편은 끝이 나게 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프리저 편에서 다시 만나요.